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방 경사 체형이 후방 경사 체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자는 3도에서 5도, 여자는 5도에서 7도 정도의 전방 경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있는 척추가 허리뼈가 약간 앞쪽으로 굴곡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 베이스에 해당하는 골반은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후방경사인 사람은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후방경사인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전방경사, 뭐 오리궁뎅이 있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방경사든 후방경사든 코어가 약해지고 복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하기 쉽다고 다른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약해지고 복압이 낮아지면서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겠지만 허벅지 뼈가 앞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이 덤벨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가 아니라 앞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면 당연히 앞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허벅지 뼈도 골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아니라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골반과 제 몸무게가 위에서 누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질 그런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관절 소켓의 앞쪽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서 약간 뒤로 제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앞쪽으로 밀리다 보면은 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고관절 클래스에서 인용했던 논문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일반인들의 고관절을 MRI로 찍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관절 내에 충돌, 흔적이 있고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이, 비구순이라는 건 연골입니다.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이 발생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고관절 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결국 어느 포인트까지 가면은 골반이 뒤로 제껴지는 후방경사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릴 때는 이제 전방경사 체형을 갖고 있다가, 전방경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지는 거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내다 보면 점점 후방경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체형에 계속 머문다기 보다는 그 체형에서 또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그 보상작용이 모여서 특이점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체형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적응을 하고 보상작용이 생기고 또 다른 체형으로 변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형 관리도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재활!